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경찰 1차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5분입니다. 아직 가다반은 뜨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이제 12시 2분에 가다반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다반의 기초를 해서 지금부터 분석 강의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난이도는 작년 1차와 2차, 제가 아프리카나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2차는 너무 좀 기형적으로 어렵게 낸 거다. 작년 2차의 기준을 두고 공부하시면 한국사는 잡을지 몰라도 다른 과목 망가진다. 그래서 작년 1차와 작년 2차의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설명회 할 때도 아프리카 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사 너무 오버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정도 난이도로 나왔고요. 작년 1차에 비하면 확실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작년 2차처럼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경은 75점에서 80점. 지역적으로 보면 75점으로 붙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80점은 받아야 필기 합격이 되는 동네도 있을 거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경은 미니멈 90점은 받아야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경은 특히 이번에 워낙 뭡니까? 이게 뽑는 숫자가 적으니까, 뭐, 지역별로 뭐, 2명, 뭐, 이런 식이니까, 정말 가혹한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이 공통 필수 과목이 워낙 중요한데, 이 공통 필수 과목이 미니멈 185점. 185점 정도는 돼야, 여경은 필기 합격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남경은 모르긴 몰라도 150점에서 155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뭐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정답률 조사를 해갖고 이제 나중에 문제집을 만들 때 모의고사를 만들 때 참고하려고 정답률 조사를 하는데 아직은 조사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이 중에서도 다른 거는 사실 뭐 우리 기본서에 뭐100%다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다 다뤘던 거고 기출 문제도 대부분 있어요. 이번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기존에 그 경강 기출에 나왔던 양하 소록을 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영우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충결왕 때그 뭡니까? 이 경사 교수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냈다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이 고려 문학이나 조선 문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너무 요약집 위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의외로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진정한 만점방정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ILO를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뭐 제가 대학 다닐 때뭐 데모하면서 뭐 맨날 외치던 구호긴 하지만 제가 이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ILO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사실 제 실수고 이것 때문에 틀리신 분들은 저를 사실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가 없어도 정답이 최소한 두 개로는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순서 배열이 쉽게 되는데, 나머지가 가지고 제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ILO를 몰라도 최소한 두 개는 탈락시키고 두 개로는 압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 개로 압축, 하나만 탈락되고 세개 중에서 지금 감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20번에서 날라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만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마 20번이 날라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20번 틀리신 분들은 사실 제가 너무 죄송하게 뭐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20번을 제가 ILO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아서 또는 뭡니까? 강조하지 않아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 저로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다.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문제가 좀어뭐 이게 뭐 7번에 고려시대 문학이 뭐 우리 저도 혹시나 해서 봤더니까 우리 기본서에 100%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그대로 긁어낸 겁니다.
알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찰은 기출 베이스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역대 기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나는 국사 편찬위원회. 자, 쉽게 말하면 국사 교과서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기출 베이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7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문학 분야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교과서에 100% 다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어서 문제를 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10번 문제는 뭐 양아소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간에 나왔던 단어인데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번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요건 이제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가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뭐 이걸 가지고 정답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 한 2, 3년 사이에다가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삼전도의 굴욕하고 가도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가도 사건보다는 삼전도의 굴욕을 답 찍은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는 뭐 이런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뭐 7번이나 10번이나 11번은 뭐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틀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번 문제는 저도 사실 이 ILO가 정답을 결정할 거라고는 조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은 대략 7대 3. 14문제와 6문제. 지금까지 이제 경찰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 12번의 통계를 내보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이제 15.5 그러니까 이제 14.5, 5.5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미세하게 반문제 차이로 근현대사가 어쨌든 7대 3 비율로 나왔다는 거 그거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경찰 스타일답게 자, 뭐 올드한 스타일답게 뭐 박스형 개수 고른 문제도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개수 고른 문제를 조금 지향을 하고 이제 개수 대신에 뭐뭐를 찍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지만 자, 말장난치는 그 올드한 경찰 특유의 스타일은 여전히 여러 문제가 말장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하나씩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2012년 3월 1일 날 제가 공시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뭐 해설 강의 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경이라면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열심히 좀 풀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변형문제 그다음에 동경모의고사 뭐 이런 거 좀 열심히 풀면 누구나가 아무리 물론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샤프하진 않죠. 하지만 누구나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씩 빡공하면 사실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85점, 90점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솔직히 85점, 90점, 95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뭐 사무실에서 지금도 하루에 뭐 4, 5명, 적게 4, 5명, 많게는 한 10명씩 제가 전화로 상담하고 제가 뭐 그 글로 답변 드리는 사람들 또 매일같이 한 20, 30명씩 되지만 진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냅두고 이상한 공부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100번 양보해서 70점, 75점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70점조차도 안 나왔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심각하게 자기 공부를 한국사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진짜 엉뚱한 뻘짓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량진 공시 장수생들을 보면 기존의 그 낡은 올드한 공부법을 고집하는 게 마치 박사모와 같아.
옛날에 황우석바와 같아. 옛날에 그 환단고기바와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이렇게 3, 4개월 정도 한국사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문제에서 75점, 80점 정도가 안 나오면 진짜 이거는 뭔가 공부를 좀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에 대한 진단도 해보고 저같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공부법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은 뭐 선사시대인데 이제 뭐 난이도는 이제 높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뭐 동그라미 1번도 찝찝하고 동그라미 2번도 찝찝하고 막 그렇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제일 틀린 새끼를 조져야죠. 자, 여러분 4번에 덧디토기, 검은간토기, 이건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입니까? 그렇죠. 바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4번이 정답이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아주 평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1번 문제, 2번 문제 전부 경찰 특유의 자, 뭡니까? 올드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옥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옥저가 아니라 서옥제에 대한 설명,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이 틀렸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미 뭐 두 번, 세 번 반복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자, 기존에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를 약간 요렇게 이제 좀 더 쉽게 변형을 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 니은이 봐봐요. 이건 뭡니까? 그렇죠. 475년에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피살당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주가, 태자 문주가 자, 이런 뭐라고 남은 세력을 이끌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죠. 그러니까 이제 웅진 천도는 문주왕 때니까. 자, 이건 동성왕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틀린 게 뭐냐? 바로 미음이 되겠습니다. 미음이 왜 틀렸냐면 잘 보세요. 다 좋아요. 근데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아자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요건 이제 왕인과 아직기는 근초광의 명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니은과 미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답이 있고요. 기존의 개수 고르는 문제보다는 좀 쉽습니다. 알겠죠? 기존의 개수 고르는 문제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뭐 지금까지 뭐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건 이제 진성여왕 때니까. 자, 진성여왕 때를 골라보면 언제겠습니까? 바로 원종 애노의 난.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전부 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 5번 자 문제. 5번 문제는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 정도면 솔직히 난이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난이도 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쌤이 3월 1일 날 연도 특강 제가 이제 사복하고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도 너무 과도하게 외울 필요 없다. 꼭 필요한 연도만 외우자 해서 제가 연도 특강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거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무료로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무료로 들은 사람만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갑니다. 뭐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겠습니까? 뭐 당연히 자, 이 디귿이 바로 뭡니까? 몽골의 1차 침입이니까 이게 1231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차 침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갑니다.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왜? 그렇죠. 자, 강화천도 직후의 모습이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연도 뭡니까? 1, 2, 3, 4년이죠. 됐습니까? 자, 1, 2, 3, 4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 그거로 가야 되겠죠. 지금 이게 금속할자로 상정고금 예문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미음으로 가야 되겠죠. 미음이 이제, 자, 개경환도가 1270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충렬왕 때 삼국 유사니까 기억으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충열왕이 되겠죠.
충렬왕.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리을로 가야 되겠죠. 리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 1번인데 자, 단 주의해야 될 거. 자, 주의. 요 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을 3번 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해보세요. 이의 제기를 해보세요. 이제 어떤 이의 제기를 해보란 얘기냐면은 요 니은이 금속할자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알겠죠? 상정고금 예문 간행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 뭡니까 금속할자라고 하는 단서를 만약에 안 달아주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속할자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주면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단서를 안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기를 해보는데 경찰에서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몇 년 2012년인가 냈는데 당연히 복수정답이 돼야 되는데 또는 정답 없으면 처리가 되는데 그때 경찰이 그냥 밀고 나갔어요. 복수정답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3번 쳐갖고 틀린 사람들은 자 경찰에서 가답안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3번 쳐갖고 틀린 사람들은 이 제기를 하세요. 알겠죠? 상정고금 예문은 엄밀히 말하면 인종 때 최윤의라고 하는 사람이 집필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 1234년에 금속할자로 28부를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니은이 최윤의가 처음에 쓴 그 책을 말하는 건지 또는 자 뭡니까? 그 금속할자로 인쇄된 그 1234년에 그 이규배의 동명왕편에 소개된 그것을 말하는 건지가 이 니은은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을 답친 사람들은 만약에 1번이 가답안으로 인정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쳐갖고 혹시라도 틀린 사람들은 경찰청에서 1번을 답으로 한 사람 답을 했다. 그러면 3번을 정답 치신 분들은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서 복수정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자체로 약간 니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경사교수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를 드리진 않았어요. 뭐 동영 같은 데서 제가 낸 적은 있지만 이걸 뭡니까?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베낀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근데 뭐 2번, 3번, 4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정답될 게 이거 1번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뭐 특유의 소거법이라고 하는 걸 발동을 하면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예,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거는 이제 선명력이 아니라 충선왕 때 채택된 거 뭐? 그렇죠. 수시력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자, 주심포양식 건축물이죠. 그래서 다포양식이라고 했으니까 3번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거는 이제 의상의 활동이 아니라 누구의 활동입니까? 의천의 활동이니까 또 틀렸어요. 그러면 찻대고 포대고 하면 뭐 저도 이제 뭐 경찰 모의고사에 보니까 어떤 학원에서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경우도 있더라마는 이 문제는 사실 뭐 경사 교수도감이 약간 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죠.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이건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교과서 범위에서 냈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소위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자, 요거는 이제 요점 정리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틀렸을 수도 있고 요렇게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요런 것들 다 잘했을 겁니다. 자, 이러면 갑니다. 니은은 뭐가 틀렸어요? 니은은 백운 소설은 어떻습니까? 자, 요건 이재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 그 보면 고려 시대에 우리가 이제 폐간문학 하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이규보의 백운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재은의 여공 패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공 패설하고 여공 패설, 그다음 이제 백운 소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양대 폐간 문학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요거는 이 백운 소설은 이규복 거고, 그다음 이제 여공 패설은 이재영 거고, 문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요게 출전으로 잘 나오잖아요. 사실 요것만 똑바로 외우고 있으면 문제 틀릴 리가 없죠. 왜? 니은도 틀렸고 미음도 틀렸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규보는 동국이상 국집이고, 그다음 이제 최충의 후손이었던 최자가 보한집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틀렸다는 거. 그걸 가지고 정답을 압축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임춘의 국순전이나 이인노의 반집 이런 게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거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자,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과, 그 다음에 미음이 여기서 말장난을 쳤다는 것을 제끼는 게이 문제를 푸는데 더 빠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 5번 문제와 7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틀릴 가능성이 꽤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가서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전형적인 말장난을 친 거죠. 고려전기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그렇죠. 불교 신앙 공동체였는데 향도가 고려 후기에 농민 이익 조직으로 발전해 갔죠. 그래서 이제 2번에다가 전형적인 말장난을 친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에. 자, 9번도 뭐 워낙 쉽죠. 뭐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던 거 아닙니까? 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가지고, 자, 여러분, 틀렸습니다. 뭐, 4번도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읽어보면 결국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중이에요. 왜 난이도가 중일까? 바로,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이 책은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경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베낀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봤으니까 우리가 작년 시즌3에서 이걸 다뤘고, 그다음 이번 천재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저희들도 뭐 양화소록은 지금까지 꾸준히 뭐 수업 시간에 뭐 정답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강조를 했지 정답이 될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자, 근데 뭐 기억은 워낙 맞습니다. 기억은 워낙 맞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 자, 어제 그저께도 우리 게시판에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 어떤 선생님 수험서에 이 병장도설이 문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성종이지 어떻게 문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수험서는 찢어버려야 돼. 그 수험서로 공부한 사람은 이 문제 틀렸을 거 아니야. 우리 게시판에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리을.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리을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진 않아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성현의 용제총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서거정의 피론잡기하고, 이거 전형적으로 말장난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은 그렇습니다. 니은이 아니에요. 리을이 틀렸다, 리을에다가 말장난을 쳤다 안 쳤다를 구별하는 게이 문제, 이 10번 문제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번과 7번과 10번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난이도 중이 맞다. 뭐, 솔직히 10번 문제, 7번 문제. 객관적으로 이두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복수정답 가능성 때문에 저는 뭐 문제 잘못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이제 이 제기를 잘안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지들이 잘못된 거 아니면 잘 인정을 안 해요. 국가고시센터는 잘 인정하는데 얘네들은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 제기를 할 필요는 있는데, 확실히 이 제기를 받아들일지는
받아줄지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11번 문제는 좀 어렵죠.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가도 사건을 제가 수업 뭐 45강짜리나 30강짜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가도 사건을 좀 들어본 사람은 쉽게 이 가도 사건이 정묘전쟁의 원인이다. 알겠죠?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봤더니까 자, 동생 제자를 썼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묘전쟁 바로 직후의 상황이죠. 인조 5년이면 단순 계산해도 1628년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여기는 1628년일 인조 5년이니까 인조 반정이 1623년이니까 내가 인조 반정 연도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하면 이 1628년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이 1627년 정묘전쟁 바로 다음 해잖아. 그렇지? 정묘전쟁 바로 다음 해니까 이 정묘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가도 사건이니까. 사실 합리적인 정답은 이 가도 사건에다 답을 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4번 선택지 삼전도의 구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삼전도의 구력이 언제입니까? 1637년 아닙니까? 병자전쟁 아니에요. 1호부터 9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이 문제가 이 11번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요. 알겠죠? 자, 근데 병자전쟁, 정묘전쟁 수업시간에 설명을 꼼꼼하게 들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체감적으로 봤을 때 11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탁 치고 외운 사람들한테는 이 11번 같은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 갑니다. 뭐 요거는 뭐 지금까지 경찰의 똑같은 기출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역은 동인이고 니은은 서인이고 디귿은 남인이고 리을은 북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자 여러분 디귿과 니은을 서로 바꿔준 거죠. 자 이런 뭡니까? 니은 서인이 남인을 역모로 몰아서 정권을 차지한 뒤에 자 차지한 경신왕국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문제는 거창한 것 같지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틀린 게 2번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공식 기출에 몇 번 있었고요. 솔직히 이 문제는 수능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그대로 긁어서 문제를 낸 거죠. 기역은 누구의 탕평? 숙종의 탕평. 니은은 누구의 탕평? 정조의 탕평.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의 탕평? 영조의 탕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그라미 4번은 자, 이런 뭡니까? 서류 허통졸목이라고 해서 서열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비 추세를 금하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조죠, 정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자, 뭡니까? 정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디귿은 영조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경찰 올단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은 유치짬뽕.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번 기출된 걸 그대로 긁어서 문제를 냈죠. 자, 목민심서는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경세유표는 중앙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3번에다가 자, 전형적인 말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2번도 사실은 지금까지 12번의 뭡니까? 전형적인 경찰 기출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 문제 여러분들이 속기 쉽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순서로 개항이 됐거든요. 제가 뭐 연표나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치사빤사지만 동그라미 1번에다가 장난을 쳐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16번 문제도 뭐 거창한 가치만 맨날 말장난치는 거, 한성조약이 아니라 뭐 텐진조약 2조와 3조 때문에 동학농민동이 일어나자 당시 이제 우리 무능한 조선정부가 독자적으로 이걸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굴 끌어들입니까? 자, 청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 여러분 청군이 5월 5일 날 아산만에 상륙을 하자 그 다음 다음날 일본이 무려 1만 명 이상의 대병을 제물포에 상륙을 시킵니다. 이게 나중에 뭡니까? 청일전쟁의 원인, 배경이죠. 자, 그러니까 3번은 자, 한성조약이 아니라 뭐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텐진조약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부 유치짬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 자, 요것도 뭐 유치짬뽕 문제죠. 서울시 7급 문제 그대로 뺏겼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궁극기무처는 제1차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지조법 개혁은 갑신정변. 동그라미 4번에 통리기마무는 1881년에 조선정부의 초기 개화정책이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아우, 유치짬뽕. 자, 말장난. 아주 지저분한 올드한 스타일. 자, 조선혁명선언을 쓴 사람은 누구? 김원봉이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과 의열단의 요청을 받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이것도 뭐 아주 단순하고 올드하고 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니은과 디귿이 서로 바뀌었죠. 1925년은 이승만을 탄핵한 뒤에 자,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의 추대가 됐고요. 국무령 체제로 지도체제를 개편합니다. 27년에 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개편을 하죠.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이 서로 바뀌었다는 거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보면 어떻습니까? 뭐 11번, 10번, 7번, 자, 그 다음에 뭐 5번 이런 문제가 이제 그나마 좀 어려웠는데 자, 뭐 제가 좀 죄송하지만 20번 문제는 그래요. 뭐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서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자, 뭐 인심 썼습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서 금융실명제 니은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첫 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맞다. 김영삼 당선부터 가야 되는 거지. 김영삼이 당선된 것이 바로 전해니까 리을이 먼저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요 자 뭡니까? 금융실명제 실시가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디귿을 한 거죠. 1996년. 자, 그러면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와, 씨. 1번 빼놓고 2, 3, 4가 전부 리을, 니은, 디귿 순서야. 아, 씨. 왜 급당황.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감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LO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게 1991년인데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저도 강조를 이걸 이제 또 아마 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노량진의 강사들이 슬그머니 자기 기본서 어디에 이게 붙어 있다. 자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할게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죄송하고 이거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뭐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저를 비난해도 제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제 강의를 선택하는 걸 주저하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뭐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량진 강사들이 잠수 타고 있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슬그머니 자기 교재에 몇 페이지에 이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이야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명씩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연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이 문제지를 입수한 게 55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답안 올린 게 12시 2분입니다. 과연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해설 강의가 지금 다 끝나가는 시간이 지금 아직
자, 한 10분이 안 됐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맞는 건지, 뭐 2, 3일 뒤에 지금 슬그머니 나타나서 나 자기 교재 어디에 이게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옳은 건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여러분 경찰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